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서만 봤을 텐데, 오랜만에 다시 찍으니까 되게 좀 설레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구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여러분, 올해 2021년 6월에 시험을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네, 모의고사 보셨을 텐데, 이번 모의고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작년 시험까지는 EBS가 직접 연계가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EBS 직접 연계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독해 능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잘볼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여러 유수의 뭐 메가라든가 유투스라든가 대성 등등의 이제 그런 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영어를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보셨을 텐데, 저는 일단 여러분의 시원한 부분을 좀 긁어드리는, 예, 이렇게 착착 긁어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2022학년도 6월 모평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딱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 길어지면 졸리니까. 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단어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번 31번 문제. 정답률이 무려 전국적으로 20%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문제를 풀때 시험지를 받아서 시간을 재고 풉니다. 그랬을 때전 솔직히 31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 이게 단어의 방향성을 알면은 평가원이 요구하는 코드가 뭔지를 알수 있는데, 그걸 애들이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공부를 못 했던 거야. 자, 뭔 얘기인가 하면, 31번 답이 세컨더리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2차적인, 뭐 간접적인 이런 뜻이야.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이 2021년도잖아. 하, 21세기. 그치? 근데 수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94년 수능, 그러니까 94학년도 수능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93년 11월에 처음 시험을 봤겠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 그래서 그때 시험지를 공수해서 들고 와. 아, 물론 이제 평가원 들어가면 있겠죠, 기출 문제가. 어쨌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 94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딱 여러분한테 주면서 2021년도 고3 학생들, 재수생 학생들에게 이거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줬다면 여러분들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아주 깜짝깜짝깜짝. 왜?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돼요, 진짜. 독해가 지금 독해랑 너무 달라요. 당연합니다. 왜? 수능도 사람처럼 변해.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 수능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코드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그 코드를 여러분이 쫓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대로 답을 못 찾아서 1등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제 보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일 거야. 자, 이 방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실제 지금 이 보기가 2020학년도 수능 빈칸 문제 31번의 보기입니다. 실제 수능 보기 빈칸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애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인지라 제가 보기를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Question, Account, Controversy, 그리고 variation, 그리고 bias. 이게 실제 수능 31번 2020학년도에 실제 수능 그 빈칸 기출 문제 31번에 보기의 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것도 애들이 겁나 많이 틀렸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바로 이 단어의 방향성이야.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요즘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는 단어와 문장의 방향성이야. 뭐냐 하면, 제가 요즘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영어 독해도 국어 비문학처럼 논리적으로 읽고 그리고 날림 독해를 피하라는 식으로 읽기를 강조하는 게 요즘 수능의 코드야, 코드.
근데 이걸 애들이 잘 몰라. 이따 날림 도끼는 제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에서. 자,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해보죠. 영어 단어는 국어 단어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다 방향성이 있어서 이거 되게 중요해. 방향성이 같으면 상호 호환이 가능해. 방향성이 동일하면 상호 호환이 가능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요즘 수능에서 요구하는 코드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같아. 그러면 법이 다르지 않은 거지. 자, 근데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같아. 그러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 여기서 좀만 더 확장을 해봅시다. 어떤 나라에 갔어.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같고 다르지 않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래.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의 기준이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죠. 자, 지금 이 사고의 과정에서 응? 그랬다. 그럼 국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너는. 영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그럼 이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반대 개념엔 당연히 different가 있겠죠. 다른. 자,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르대. 다르대. 자, 법이 다르다는 얘기는 같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중요한 게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르대. 그러면 주마다 법이 다양한 거지. 다양한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논리적 확장을 해보죠.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르고 다양하대. 그러면 법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예전 2010년 이후부터의 수능에서는 이런 단어나 문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낚이게끔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이게 빈칸 문제였었거든요. 자, 근데 이 빈칸 문제가 우리 그건 아시지? 빈칸 문제 어떻게 푼다? 빈칸 문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걸 찾는 게 빈칸 문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문제 풀이의 코드잖아. 그때 그 문제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이 31번 요 문제 있죠. 자,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서브젝티브 합니다. 어떤 대상이.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나오면서 little 한 다음에 빈칸 이용했던 지문에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나요 하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 little이 부정이란 건 아셔야 돼. 만약에 little이 부정인 것도 모른다.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한마디로 이런, 아, 좆된 거야, 진짜 정말. 이런 욕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딱 보고, 아,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자르시던가. 네. 어쨌든, 리들이 부정이기 때문에, 여긴 서브젝티브의 반대말인 오브젝티브가 들어갔어야 돼. 그리고 이제 보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건 답이 아뇨. 왜?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variation은 여기 있고, 서브젝티브에 있으니까 오브젝티브와 반대 개념이잖아. 되게 중요해. 근데 애들이 기출 분석을 할 때도 아직도 4번의 variation이 왜 답이 아닌가를 몰라. 왜? 이런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를 아직도 몸으로 체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순간 잘 봐요. 이런 방향성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얘는 한 대 묶여서 답이 아닌 게 돼. 왜? 어떤 기준에 편향, 편견이 들어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의문의 여지가 있대. 그러면 객관적이니까 주관적이니까 법의 기준이. 주관적이니까. 치우쳐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답이 어카운트. 근데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어카운트가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계좌나 설명인데 얘가 중요성이란 뜻도 있거든. 근데 애들은 이게 중요성이란 뜻이 있는 걸 잘 몰라. 기출이니까 지금 아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글을 읽어봤더니 앞에 주어가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당연히 어때?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답인 건 맞는데 실제 시험에서 요구했던 코드는 뭐다? 바로 이런 코드를 요구했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잘 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을 테고 아까 우리 올해 6월 시험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31번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냐?
31번 문제가 답이 세컨더리였잖아. 이게 21번의 첫 문장하고 연관이 되는 게, 자 기억을 해봐. 21번 함축 의미의 첫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창의적인 일을 할 때에는 이거를 먼저 first를 해주셔야 되고, 반응적인 일은 second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21번 지문에서 첫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요즘 수능에 맞춘, 수능적 코드에 맞춘 논리적 독해를 하셨던 수험생이라면, 이때 first, second가 말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로 읽히는 게 아니라, 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되는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아는 식으로 읽혔어야 돼. 이게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라고. 왜냐하면 31번으로 돌아가서, 자 31번이 중간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커넥팅이 자신의 지위를 루즈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those invisible이라고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인기를 끌고 있대. 그럼 그 순간 글의 방향상 얘네 둘은 반대가 됩니다. 이해돼요? 반대가 되고, 그럼 얘가 오히려 지위를 얻어가고 있는 것이니 결정적으로 얘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고 얘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 순간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면 21번하고 같이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지. 이 순간 내가 보기로 갔을 때 secondary가 두 번째 2차적인 간접적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first와 상대적으로 보여서 얘가 뭐가 되고 이제는 second가 되고 얘가 이제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이 first가 됐으니 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얘는 중요한 게 되니까 답이 secondary군 이라고 풀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도 이게 안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야? first, second,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상대적인 독해 능력으로 인해서 이때 first는 중요한 게 되는 것이고 second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대용으로 쓰인 거구나. 근데 이걸 알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독해 능력이 돼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 여러분들 그 31번 보면 2번 버기에 nove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ovel이 형용사일 때 새로운 신선한인데 자, 이 얘기하고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끝낼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새로운 신선한이니까 좋은 의미야. 긍정적인 의미니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9월 수능 때 또 뒤통수를 확 맞는 거죠. 뭔 얘기인가 하면 자, 차이를 얘기해 줄게. 여러분이 글을 읽었어. 이렇게 글을 읽었어야 돼. 일단 이거는 독해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독해가 안 됐으면 정말 독해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거는 제쳐두고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이걸 읽으셨을 때 빈칸이 중요하지 않은 이런 세컨더리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novel이 새로운 신선한이라는 긍정적 의미니까 답이 안 되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2% 부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었어야 돼. 이렇게 읽었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점점 새롭게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문은 이쪽이지. 그러니까 얘가 novel이야.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돼? old지.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보기 2번이 old 정도의 느낌의 형용사가 있었다면 걔가 답인 거죠. 이해돼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가 새로운 신선한이니까 답이 아니야가 아니라 글을 읽었어. 읽었는데 글을 읽었더니 얘는 얘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학문의 포인트고 얘는 옛날 학문의 포인트니 그래서 나불이 답이 안 되라고 푼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자가 아니라 후자처럼 풀었어야 돼. 왜? 단어에는 일단 그 단어는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방향성은 내가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다? 요즘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다라는 것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30번 문제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날린 독해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날린 독해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단어를 조합해서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지. 접속사, 연결사 다 개무시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30번이 어휘 문제였단 말이야. 30번이 어휘 문제였는데 이거를 답을 애들이 이게 답이 4번의 increase가 잘못됐거든. 얘를 이제 뭐 ignore라든가 decrease의 방향성이 반대인 단어로 바꿨어야 돼. 왜냐하면 분명히 그 위에서 negative 해가지고 impact에서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해가지고 분명히 근거를 지문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적이라 함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어떻게 되래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었던 문제야. 근데 문제는 애들은 내가 왜 답이 3번이 안 되고 5번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지만 나중에 어휘 문제가 9월이나 수능 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절대 오답을 걸러내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3번의 fail은 왜 안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3번을 답으로 하신 분들은 100%입니다. 날림 독해를 하신 거죠. 첫 번째, 뭘 놓친 거야? 이분을 놓쳐서 그래. 자, 우리 이분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자체가 심지어 뭐뭐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even so 순기출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even i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즉 이것 자체가 양보 역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은 참 사람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딱 이랬어. 선생님은 사람이 참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괜찮은데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가 나오겠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분 자체가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때 이게 단어이긴 하지만 어떤 문장 안에서 의미적으로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서 마치 접속사의 의미의 역할을 할 때 양보, 역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의미적인 동사관계를 반대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근데 요즘 수능이 이런 날림 독해를 피하고 정석적으로 여러분의 논리적 독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요즘 수능의 코드라는 거죠. 왜냐하면 3번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3번 앞에서 분명히 maintain loyalty 했다는 거예요. 자, loyalty는 충성심, 충성 이런 뜻이 있고 maintain은 유지하다죠. 선생님 전 이 단어를 모릅니다. 하, 어떡하죠? 큰일 났네. 이것은 어떻게 보시려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일단 여러분이 단어가 돼 있어야지만 무슨 개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충성심을 유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분이 나왔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3번이 왜 답이 안 되는 거 하시는 분들 이거 놓치고 지만대로 날림 독해한 거지. 어떻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충성심을 유지하지? 이런 식으로 앞뒤 문맥관계 이분 안 보고 지만대로 해석한 거지. 그게 날림 독해야. 우리가 날림 독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문장. 그래 방향성. 여러분 앞으로 독해하실 때 어려운 문제일수록 첫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왜? 첫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글의 방향성을 다 제시해 줍니다. 첫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날림 독해를 해서 주제를 거꾸로 읽거나 다시 글을 읽어야 되는 아주 슬픈 현상이 발생해요. 두 번째.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해라. 이건 근데 내가 지금은 못 보여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랑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 선생님이 저게 정말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 이런 거지. 자, 그리고 이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제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특히 연결사나 접속사 를 제대로 보고 독해를 정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사하고 접속사를 제대로 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순서삽입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힘들어져.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하고 다시 우리의 본론인 30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이 들어갔죠.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인데조차도 충성심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분 때문에 뒤는 충성심을 유지하는 거에 반대적인 상황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페일러가 맞아. 왜? 페일러가 실패잖아. 현장에서 실패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팀에 대해서 충성심을 유지하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만약 3번을 틀렸다? 날림 독해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다? 2분을 놓친 거다. 두 번째, 선생님 5번도 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5번 많이 해서 틀립니다. 근데 5번의 단어가 뭐냐면 defected거든? 이걸 만약에 틀렸다. 그럼 이분도 지금 날림 독해 하고 있는 거야. 왜? 봐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랬지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as your result가 나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 얘기를 해볼게. 4번의 increase가 틀렸던 이유는 그 앞에 as a result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요. 그 결과, 그럼 그 다음에도 순적이니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 당연히 효율성하고 생산성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답이 아닌 걸 못 고르면 5번까지 가서 내가 어떻게 돼? 계속 헤매게 돼.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져서 뭐하기 시작한데 이러이러한 변화를 안 하려고 해. 왜? 분명히 answer result 앞에서 즉 향수를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면 전통적인 걸 강조하는 조직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it breaks the link with tradition 그랬잖아. 전통하고의 관계를 깨는 걸 향수에 젖어있는 조직체는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지. 싫어하니까 어때? 당연히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겠죠. 그럼 새로운 제안은 전통적인 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때? 거부된 것이니 패배당한 것이고 5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5번은 애들이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알아? 선생님 뒤에 It breaks the link with tradition 했잖아요. 전통학과의 관계를 깬다고 했으니 오래된 걸 깨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지랄하면서 5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얘기예요? 앞뒤 문장 먼저 순적인 거 모르고 여기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독해를 안 했으니 지 맘대로 전통을 깬다? 그냥 그것만 보고 전통은 옛날 거니까 깨면 좋은 건가 봐 하고는 5번이 틀렸어 하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이런 게 날림격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으셨으면 이거를 피해서 30번의 문제가 왜 답의 4번의 increase가 틀렸냐를 분명히 아실 수 있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만약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30번을 3번이나 5번을 해서 틀렸다. 4번의 increase가 정답인데 그거를 놓치고 3번의 fail나 5번의 defected를 다 그래서 틀렸다. 그 친구는 뭐야? 지금 독해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야. 연결사, 접속사, 지시사의 코드대로 독해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친구는 39번 문제도 틀렸을 확률이 높아. 왜? 그게 순서 문제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시간 쟁여서 문제 풀 때 39번 때문에 시간을 겁나 많이 잡아먹었어. 왜? 내용 자체가 어렵거든. 39번도 똑같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지? 39번 보면 39번이 기억이 나요. 답이 이 solid is universal 앞에 5번이 답이었잖아. 근데 봐봐, 중요한 얘기를 할게. 5번 앞 문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잠의 보편성이 나와. universality. 그리고 and가 나와요. and the observation, 관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아 잠이 어떤 역할을 해? vital services.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나 보다라고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었고요. 자, 5번 뒤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자, 잘 봐봐. if sleep is 아까 우리 봤던 단어죠? 1탄할 때, 첫 번째 얘기할 때 universal, 자 그 다음 그렇지, even이야. 이게 중요해. even 진짜 중요해. 무슨 얘긴가 봐봐. 봐봐, 잘 보세요. 내가 이 단어의 코드를 알고 있으면 얘는 양보나 역접의 의미였지.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숨도 쉬지 말고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랬어. 그럼 이분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돼? 그렇지. 보편성을 저해하는 반대적인 내용이 나왔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되게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순서 삽입 문제가 요구하는 코드가 뭔지 알아? 수능에서? 특히 삽입이 요구하는 코드. 보기가 있어. 이 문장에서 저 문장으로 넘어갈 때 연결사와 지시사의 코드에 맞춰서 내가 여기에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이거는 연결사의 코드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왜냐면 봐라,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는다. 자, 중요한 거, 피자를 먹지 않는다와 피자를 먹는다는 서로 반대관계의 동사죠. 그럼 우리 영어에서는 반대관계의 동사일 때 무조건, 논리적으로 무조건이야. 100% 항상 뭐가 들어가줘야 돼? 역접의 코드에 연결사가 들어가줘야 돼.
이걸 지금 모른다? 그럼 여러분은 날림 목회를 또 할 수 있는 확률이 졸라 높아지는 거지.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잘 봐요. 보편성이 있고, 그리고 엔드 순접해서 관찰이 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기능을 해준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매 보편성에 대해서 보편성을 저해한다든지 보편성을 나쁘게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더니 보편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럼 중요한 거, 2분 다음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아, 여기에 보편성을 저해하는 문장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2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역접이나 대체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How are you? and start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분명히 여기에서 보편성에 대한 내용을 반대 얘기로 해주는 내용이 나올 게 뻔한데, 이분 때문에. 여기 지금 넘어갈 때 역접이나 대체 코드가 없으니 당연히 여기가 논리적인 뭐가 생기는 거야? 비약이 생기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이야? 그렇지. If Slaves Universe 앞에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던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삽입 문제가 주어진 문장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요구하는 삽입 문제의 코드는 주어진 문장보다도 보기가 있을 때, 문장 넘어갈 때 연결사와 지시사의 코드에 있어서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네가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수능적 코드라는 거야. 그걸 몰랐다? 그럼 여러분은 9월 수능 때 1등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놓쳤다? 그럼 여러분은 뭐하고 있는 거야? 날림 독해. 그럼 어떻게? 이 날림 독해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유기적인 독해 훈련과 시간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 일단 제가 지금 두 번째, 여러분이 날림 독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임에서 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이 동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보다 기출을 분석해라. 특히 최근 3-4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애들한테 10개념까지는 분석을 해. 그래요. 원래는 이게 정석적으로 맞는 거죠. 최근 10개념은 분석을 해야지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개념은 분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10개년이 너무 힘들어요, 다른 과목도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친구는 좋습니다. 최소한 3에서 4개년은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기출 분석은 뭐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무조건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자, 내가 문제를 풀었어. 틀렸네? 왜 틀렸을까? 자, 특히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특히 이제 빈칸 얘기를 해볼게요. 빈칸은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걸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수능적 코드란 말이야. 자,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거기까지는 합니다. 문제는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갈라치는 것은 보기로 가서 보기에서 안 낚이고 정답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지가 거기에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그래, 내가 빈칸 문제를 풀었어. 이게 답인 건 알겠어. 근데 왜 나머지 보기는 답이 안 되지? 라는 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이번 6월 시험도 빈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6월에서 2등급 이상 나오셨으면 굉장히 잘한 건데, 어쨌든 어려웠던 시험인 거 맞으니까. 2등급 이상 나온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아직도 6월 시험지를 31번, 32번, 33번, 34번을 봤는데 이 손지가 왜 답이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분은 반드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유기적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 그때는 수강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유명하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 되게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가서 뭐 설명을 듣는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왜냐하면 혼자 하기 힘든 게 빈칸 순서 삽입이고 내가 고정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빈칸 순서 삽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문제들의 특징이 첫 번째,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나를 낚아버리고요. 두 번째,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다른 쉬운 문제들이 있죠. 뭐 일치불일치라든가 도표 문제 이런 거는 1분 안에 푸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시간을 세이브해서 순서삽입 빈칸 같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원래 전략적인 코드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다? 기출을 분석해라. 수능 기출 특히 6월, 9월 수능의 기출을 제발 좀 분석해 주세요. 아직도 3, 4개년에 해당하는 6월, 9월 수능의 문제를 풀지 않으셨다. 아유, 떼치. 대학 가야 될 거냐, 그치? 떼치야, 떼치. 이렇게 길게 떼치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기출을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요거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시험에서 70점대 이하가 나오신 친구들. 제발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에 투자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해부터 EBS 직접 연계는 띡. 뭐다? 예전처럼 9월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든 직접 연계된 지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전략적인 직접 연계의 혜택은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본질적으로 독해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직접 연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70점 아래로 이번 6월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9월 수능 때도 똑같이 점수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바뀐 요즘 시험 스타일에서는 영어가 한 등급이라도 낮아지면 이해되시죠? 영어 등급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레벨의 수준이 하나씩 떨어져요. 게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의대나 치대나 어떤 한의대, 약대 같은 좀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다. 그런 친구들은 영어가 1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래서 반드시 1이 나와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이번에 시험 점수가 이 정도 아래다. 제발 플리즈, 플리즈 하루에 2시간씩 제발 본질적인 기출 분석을 통해 영어 독해를 유기적으로 하는 훈련을 꼭 좀 하세요. 어떻게?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똑바로 읽고 대명사 나오면 이것은 저것은 하지 말고 반드시 앞에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해석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을 해볼게요. 답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 이렇게 풀면 돼. 시간 절약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들. 과연 그분들이 수능 때 그렇게 풀까요? 그분들이 수능 때 그렇게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 회의적인 게 인생이 걸린 시험에서 답의 근거가 띡 보여요?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도 항상 시간을 재고 풀 때 지문 다 읽고 풉니다. 내가 지문을 다 읽어야지만 정확하게 답의 근거가 여기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다 읽어요. 무슨 얘기다? 쉬운 지문은 빨리 읽히는 거고 어려운 지문은 좀 시간이 걸리는 차이만 있을 뿐 일단 지문은 다 읽는 게 정석적인 거고요. 실제 수능에선 다들 그렇게 풉니다. 선생님,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독해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국어 비문학 되게 요즘 어렵게 나오잖아. 그러면 국어 비문학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아, 근거가 되는 부분만 띡 보아갖고 거기만 답 있게 딱 찾니? 아니? 니들 다 읽고 구조적으로 다 파악해서 답 찾잖아. 영어도 똑같아요. 국어랑 영어 다 언어인데 영어는 다만 국어보다 짧고 한달락이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뿐 어차피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6월에 70점대 이하가 나왔다.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그냥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2시간씩 기출분석 통해서 유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저 기출분석을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좋은 수업들 많아요. 아니, 메가나 이투스나 대성만 들어가도 얼마나 좋은 수업들이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인강 수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가서 수업을 들으신다든지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방향성. 요즘 수능 코드. 두 번째, 날림 독해를 피하자. 세 번째,
기출을 분석하고 70점대 아래인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기출 분석을 통해서 독해 훈련을 하자. 요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독해의 기본 논리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